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플레이모빌 썸멀펀이에요. 가족들이랑 캠핑 가는 건데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가지고 놀아보기 전에 제니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구들 뭘까요? 나라 뿅. 엄청나게 많죠 친구들? 제니가 준비한 플레이모빌이에요. 참여 방법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참여 방법 1번, 구독을 해주세요 친구들. 구독하셨던 친구들은 다시 안 해도 되는 거 알죠? 그리고 2번, 이 영상에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받고 싶은 사연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명의 친구들에게 플레이모빌 가족 캠핑 버전을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그리고 제니플레이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장난감 놀이 하러 가볼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캠핑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옹 야옹 야옹이도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아빠. 그래, 우리 예원이가 또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분이 좋은걸? 여보,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 보자. 지도를 보니까 여기쯤에 텐트를 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 여보, 요즘에 텐트는 다 원터치야. 내가 손만 까딱하면은 텐트가 된단 말이지. 여보, 나 몰래 또 언제 텐트를 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알았지? 우리 기분 좋게 나왔잖아. 그래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텐트를 한번 쳐볼까? 원터치로 텐트를 한번 쳐봐야겠어. 원터치 쫑! 짠! 이 정도면은 됐겠지? 와, 아빠 텐트가 노란색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보, 텐트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우리 여기 앞에다가 테이블이랑 이런 것도 차리면 되겠지? 그건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 여보, 그럼 준비해볼까? 오, 자리가 꼭 맞는데 아빠? 그래, 너는 여기 앉아있어. 알았지? 그러면 아빠는 보자, 뭐를 해야 되겠지? 그럼 여보, 나는 테이블을 닦아야겠어요. 깨끗하게 테이블을 닦아야겠어. 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쪽짝 쓱싹 쓱싹 쓱싹. 그리고 나 걸레 좀 빨아올게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알았어, 내가 정리하고 있을게. 네. 자, 차가운 거는 여기다가. 근데 선이 필요하네. 예원아, 아빠 좀 도와주겠니?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저희 가서 이거 전기 좀 꽂고 오겠어? 네, 알겠어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전기 꽂는 게 어딨지? 저기 있다. 가야지. 자, 자.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징. 예원이가 연결을 했는가 보군. 그럼 여기다가 음료수를 담아볼까? 가지고 사과 주스, 그리고 물을 넣어놓고 그래야지 시원하게 되겠지? 징. 예원아, 텐트 안에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텐트 안을 내가 꾸며야 되겠지? 그러면 안으로 열어봐야겠네. 짠. 아빠, 텐트 안에서 전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똑똑한 예원이. 맞아, 전등이 필요해. 안에다가 넣어놓을래? 네 알겠어요. 여기 안에다가 전등도 넣어놓고, 내가 잘 때 필요한 우리 인형도 넣어놓고. 야옹. 맞아, 야옹이가 텐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해 아빠. 그래서 야옹이도 텐트 안에다가 짠 넣어주고. 짜란, 텐트 안에 고양이랑 인형이랑 전등 다 넣어놨어요 아빠. 우리 예원이 너무 착한데 잘했어. 근데 그나저나 엄마는 어디 갔을까? 걸레 빨고 온다더니. 여보, 나 갔다 왔어요. 걸레를 무슨 하루 종일 빨아 여보. 그게 아니라 놀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놀아야 될지 몰라서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지. 이거를 나무에다가 걸어놓으면 돼 여보, 이렇게. 빨래가 잘 마르겠는데? 역시 우리 똑똑한 여보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저녁 준비 한번 해볼까? 아빠 캠핑 와서는 라면이죠. 우리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알았어. 라면 끓이는 동안 나는 여기 주변에 곰이나 호랑이가 없는지 알아보러 가야겠어. 알았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알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돌아보고 올게. 여기 혹시라도 곰이 있으면 안 되잖아. 호랑이도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어. 이리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엄마, 나는 그러면 엄마 음식할 동안 부메랑 놀이 하고 있을게요. 여기 앞에서. 그래, 알았어. 자, 모자를 쓰고. 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부메랑 놀이를 하러 가야지. 부메랑 날아라! 슝! 쭈! 부메랑 날아라! 슝! 쭈! 그러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음식을 해야겠다. 라면을 끓이고. 어머,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우리 예원이가 좋아하는 소세지도 만들어야지. 소세지 캔을 똥 열어서 여기다가 쭉쭉쭉쭉쭉쭉 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 너무 맛있겠는데. 자, 그럼 상을 한번 차려볼까? 밥은 다 됐는데. 여보, 여보, 아직도 보고 있나? 예원아, 밥 먹어. 엄마 알았어요. 여보, 밥 먹으라니까요. 라면 다 불켰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왔는데 여기는 곰도 안 살고 호랑이도 안 살아. 그런 거 보려면 동물원 가야 돼. 그렇죠? 빨리 앉아요. 앉아서 라면 먹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여보가 맛있는 음식을 했다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엄마, 저 물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쭉쭉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맛있게 먹으렴. 맛있는 저녁을 먹어볼까요? 여보, 음식한다고 수고했어. 엄마, 맛있는 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먹으니까 라면도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엄마. 맞아, 여보.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 네, 건배. 자, 맛있게 먹고. 자, 설거지는 여보가 하세요.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알았어, 여보. 여보, 뒷정리 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밤이 늦었으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잘까요? 엄마, 내가 안에다가 정리 다 해놨어요. 우리 예쁜 예원이 고마워. 자, 그러면 들어가서 자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모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됐어. 자, 들어가서 자자. 전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자, 그럼 우리도 들어가서 잘까요, 여보? 그래, 들어가자고. 아빠, 우리 다음에도 캠핑 또 와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빠. 그래, 그러셨구나.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오늘 플레이모빌 가족 캠핑으로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